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호환마마,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배우자의 외도 중인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기절 초풍, 혼비백산, 아연 질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는 핵폭탄이 터진 만큼이나 큰 충격파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배우자 외도에 똑소리 나게 대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더 이상 갖고 있기 싫은 물건이지만 남 주기도 싫은 그런 심리인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바람났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과 함께 눈물 범벅이던 그 친구에게 야, 너 싫다는데 그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쿨하게 보내줘라, 응? 이렇게 조언했었는데 막상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이 닥치고 나니까 친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찔찔 짜게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결정도 못한 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조언은 또 많이 구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 하루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그 다음날은 저렇게 하려고 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전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또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처받고 사는 이유는 바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상처받을 것이 두렵거나 기다리면 배우자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것 같거나 이 사람 떠나보내면 다시는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자는 한번 깊이 정을 주면 그 정을 끊기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부 사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게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한번 바람 핀 사람은 반드시 또 피우게 되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누구는 바람이 마약 중독과 같다고 또 얘기하죠. 그 일탈이 주는 자극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한 사람 또 마약하듯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고 품어줘도 언젠가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나이 들면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고들 하지만 그건 남자들이 늙어서 돈 떨어지고 병들던 시절의 옛날 얘기고요. 또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그걸 왜 받아줍니까? 깡통 차고 돌아온 놈. 무슨 순애보 영화 주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 나중에라도 남편이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미련 버리시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소홀히 대해서 남편이 밖으로 돌았다는 그런 자책감도 버리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한 시간과 추억에 대한 집착도 버리시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절망감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지금 생각할 것은 내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길이 어떤 길인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Like 외도 중인 배우자는 여러분이 사랑했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요. 딴 사람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처럼 말들 하지만 돌아온들 서로 얼굴을 맞이하지 못할 만큼 그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냉정을 찾아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가 불러오는 분노, 배신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온갖 트라우마는 전쟁 중에 충격을 받은 병사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 그 회복에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무척이나 험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크죠. 그 길을 나서는 첫걸음은 바로 미련을 버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